시네마테크 코파가 주목한 2023년 한국 영화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봉한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평론가, 프로그래머, 영화 관련지 기자 16명이 선정에 참여하였으며 총 11개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 이정원 감독의 괴인, 조연철 감독의 너와 나, 박세영 감독의 다섯 번째 흉추,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 홍상수 감독의 물 안에서, 이지은 감독의 비밀의 언덕, 홍상수 감독의 우리의 하루, 김미영 감독의 절의 고도, 김덕중 감독의 컨버세이션,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기획전은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시네마테크 코파 1관에서 진행합니다. 영화 상영 이외에도 총 9번의 부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못 참으면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될게 분명하다. 평생 싸구려 감독이라고 멸시받고 괴로워하겠지. 감독님, 우리 다 끌려가 진짜. 그 체제 이런 거 아니야 임마. 왜 도망가? 어이 김부장. 걸작이 나올 것 같아. 걸작을 왜 만들어요?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세트 철거하기로 했는데. 일단 찍으세요. 그래도 돼. 문 열어. 다 바뀌었어. 이걸 어떻게 하루에 다 찍어? 하루요? 하루에 한번 찍죠. 이틀은 찍어야지. 미친 소리 하지 마! 나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어떡해? 숨 막히는 암투가 벌어지고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 저 너무 힘들어요. 힘을 내보자 유리마. 이 남자 어디 있어? 꼬라지가 왜 이래? 시나리오가 좀 가혹합니다. 모두 다 방해만 합니다. 저 유리인데요. 저... 세트장을 폐쇄시켜. 나 있다는 게 아니. 김 감독 현장은 막장의 콩가루인데. 책도 젖은 것 같은데 막 덮어두지 마시고요. 지붕에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어? 완전 폭포인데? 혹시 찾았어요? 이상한 게 뭐냐면 도둑인가? 둘이 또 술 마셔? 술 뭐 드실래요? 저 소주 주세요. 아, 소주 마시구나.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아 무슨 걱정. 알았어. 왜 이렇게 화를 내. 여보세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전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오늘은 너한테 꼭 고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세미야! 응? 아니다. 갔다 와서 말해줄게. 아 왜? 내 마음이 너한테 닿을 수 있을까?
않을까? 저희 안녕. 우리 사귀자. 하늘이 먼 만큼 바다가 깊은 만큼 따뜻해 부드러워. 지금 가면 너 죽어야 돼. 날 떠나니 차라리 죽겠다 그랬잖아. 진짜. 드디어 우리도 대기업 보낸다 이거야. 하청 아니고? 여기다가 사인하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팀장 이준호입니다. 지훈씨. 그냥 봐. 금방 배우겠습니다 선배님. 공인중개사야? 취업 키우기라고 봤더니 화장시키고 앉았다.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 그 현장 실습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대학병원 인턴십 같은 건가 했어. 왜 실전에서 기술을 배워야만 완성되는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체 콜센터 통틀어 우리 팀이 꼴찌죠. 특히 여기 김소희 씨. 차라리 그럼 두수 씨. 다 회사 공원장이 될까? 힘든 일을 하면 돈 좀 받으면 될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돈 없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창조성이란 게 있나? 그런 거 하게 되는 거지. 그래 알지. 부럽다 나도. 넌 만들어 봤잖아 많이. 근데 나는 그만뒀지. 너 그래도 잘 만들었어 내가 보기엔. 그래? 고맙다. 조심해. 미끄러워. 이거 꺼지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네. 액션. 가족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가족은 물음표예요. 부모님 직업은 어떻게 되셔? 평범한 가정주부세요.
저는 못 지킬 공약 여러 가지 말고 지킬 수 있는 공약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내가 쌍꺼풀 찾겠어. 이거 두 개는 가져. 명호님 듣던 대로 배울 게 참 많은 반장이구나. 어제 우리 엄마가 너네 가서 봤대. 아니면 어쩔래? 내가 아니라는 증거 되면 어쩔 거냐고. 주제가 가족인데 어떤 솔직한 마음을 썼어? 아무도 모르는 얘기. 만약 미술가가 되지 못한다면 스님이나 신부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진아가 그때 내 나이가 되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다가 관두고 갑자기 절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너처럼 도망치는 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어느 해에 바닷가 절벽에 올랐다. 건너편 섬에 대해 이야기했다. 볼 수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꼭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절벽에 같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 것으로 그날이 기억되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야. 막힌 길도 아니고. 청소밖에 있는 거보다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놀기가 좋잖아. 너 좀 동생 맞잖아. 뭔 소리야 또 그게? 알지 너 좀. 제 이름이 웃긴가요? 아니요 이름이 웃긴 건 아니고. 성질이 올라. 질투심. 열등감. 잔뜩 생겼단 말이야. 너 나한테 반했었니? 아니 지금 말고 어제. 근데 극장에 우리 둘만 있는 거 알아? 너 막 나 쫓아오고 그런 거 아니지? 하! 네가 무슨 여친 있어? 이건 정말 슬픈 편지고 나쁜 편지구나. 걔랑 놔두고 저 얼지라는 거 아니야 지금도. 왜 이럴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저씨 우리 좀만 천천히 갈까요? 예 그러시죠.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깥은 좀 어때요?
지효. 우리나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잠깐만,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아파트는! 도와주세요! 주민들과! 이번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쌀이냐 다른 게 뭔데? 내 사람이 어떻게 그래?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지금 다 얼어 죽으라는 거야! 달려가!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이야. 죽는다고. 이게 다 아파트를 위해서야! 우리 아파트! 여기다 미친 것 같아! 시바 다 됐고! 우리 주민들! 내 가족들은 절대를 지키자! 그 아파트 얼마 안 남았어.